왜? 아우 돌아버려 돌아버려 내가 진짜. 야. 고구마 봐. 고구마. 대박. 와. 고구마 이렇게 커요? 어. 밥하고 같이 쪘어 이렇게. 어 바보네. 대박이다. 어 처음 봐요. 처음 보지. 우리 엄마는 늘 이렇게 바보에 고구마를 쪘어. 아. 이렇게 하고. 야. 밥 부자. 야 이렇게 와, 밥이 사실. 와. 야. 오. 야. 와. 아, 저렇게 큰 고구마들 처음 봤어. 와 지금 향 대박이야. 지금 이게 어, 이거 필까요? 어 다 펴. 반찬 어. 어 반찬. 아 반찬 너무 궁금하다. 나는 한 가지만 먹는데 머슴 애들 주려고. 이거 멍청이야. 닭김치를 길게 먹을까? 자를까? 하루만 산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게 어떻게 먹고 싶냐면 그대로 하나 먹어볼게요. 이대로야. 고구마인데. 와, 이거는 야, 진짜 이거 아, 이거 뭐야? 아우. 아, 이거 뭐야? 아우. 아우. 야, 이렇게 깜짝 놀랐네요. 비주얼이 대박인데요, 사모님? 야, 이게 와, 나는 그냥 이거 껍질째 먹어도 되죠, 사모님? 이렇게 진짜. 먹어, 아가. 내가 방법을 알려 줄게. 네. 내가 방법을 알려 줄게. 네. 요렇게. 여기다 걸쳐갖고 이렇게 비벼 먹어. 진짜 맛있다. 아우. 빨리 먹어, 먹어. 진짜. 이 김치 정말 이렇게. 아유, 야. 어. 나 이게 최후의, 최후의 만찬이야. 만찬. 야, 이게 김치랑 고구마가요, 콜라보가. 와, 김치가 진짜 정석이야. 시원한 맛이 나고. 깻잎에 밥을 하나 싸서 또 깻잎 김치에 먹어. 맛도 달라. 야, 이름은 살찔 게 어딨니? 아유, 야. 이건 갓김치야. 이거 진짜. 사부님, 김치 진짜 갓이에요, 갓. 오늘의 메뉴는 봄! 봄 기운을 좀 맛보고 싶다 그래서 돈나물하고 배하고 아. 같이 샐러드하고 아 너무 좋다 봄동은 그냥 젓갈하고 고추장하고 해서 맛있겠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롤 와. 아 이게 나는 왜 김을 이렇게 자르셨네 각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어 먹는 거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 먹을 복이 있네 와. 그러네 이제 즐겁게 먹기만 하면 되겠는데 알아서 덜어놔 오이하고 그렇다. 계란하고 아보카도하고 그다음에 이 밥이 모자라면 밥을 더 밥이 잔뜩 있어 캐비아 짠 거하고 해서 이거 되게 짜 그러니까 이거 캐비어예요? 어 캐비어 명란 아니야? 아니야 캐비어야 캐비어라고 돼 있어 아~ 자 먹겠습니다 예배 왜? 야, 잘 먹겠습니다. 응, 아보카도 잔뜩 썰어 놓은 거 많아요. 와, 나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나 콩나물국이 끓고 있으니까 좀 이따 갖고 올게요. 네네. 콩나물국 안 먹겠는데. 왜? 응? 배고프게 하면 안 돼. 좋아. 이거 막 하네. 왜? 좋아. 이거 막 하네. 먹어봐. 먹어봐. 네? 아, 아직 싸고 있는데? 응.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나 우리 시누님이 네. 내가 아직도 신나서 하면 아유, 넌 기운도 좋다. 와우. 아,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했는데 역시나 맛있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짱이죠. 고정관념을 깨는 삼계탕. Since the day working at the 제가 닭을 준비했는데 삼겹탕 뭘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근데 사모님? 갖고 와 여기 이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오 약간 액자 같죠? 안 보이는데? 할게요
형, 너무 식상해요, 이거. 집어넣어. 닭부터요? 응. 물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닭부터 넣어요? 어, 닭부터 넣고 물 맞추고. 얘, 얘부터 들어가요? 어? 닭 퍼스트? 어, 치킨 퍼스트. 이럴까요? 이렇게 느껴면 될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한 삼계탕 같은데? 근데 이걸로 그러면은 간까지 하는 건가요? 간은 나중에 소금 찍어 먹으면 되고. 이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아,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홍삼을 넣으시는 거네요. 딱 이렇게 넣어야지 딱 맞더라고. 아이고, 아 이거 딱 맞더라고. 아이고, 아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 고정관념을 깨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 닭에서 인삼 맛이 나. 이게 이건 홍삼인데? 홍삼이나 마나 삼 맛이 난다니까. 어, 같은 삼이긴 하죠. 끝이에요. 아, 예, 끝이. 끝이지 뭐 또 또 뭐 또 뭘 해. 고기는 언제 구워요, 거기서? 지금 이제 여기다 굽지. 여기다가요? 고기 굽고. 아, 여기 가마솥 뚜껑이 있구나. 저기 솥 뚜껑에다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긴 하겠다. 고기는 여기다 구워야지, 여기다. 아, 여기다가. 아, 여기. 고정관념을 깨. 가마솥 있다고 가마솥에 구울 거는 생각하지 마. 브루스타가 있어. 어? 아. 그냥 저 솥뚜껑에다 보면 안 되나? 와. 아, 나무흑돼지 이거. 이건 진짜 맛있는 고기야. 아, 형 셀카를 찍고 있는데? 봐봐, 먹기 전에 고기를 찍는 척 했지만 나는 그 상식의 틀을 깨서 셀카를 찍었어. 와, 대단하다. 뭘 찍는 거지? 뭐야? 아, 나 삼겹살인 줄 알았어. 아, 상상의 틀을 깨는구나. 오늘 마지막에 이걸 먹게 될 거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에 줄 텐데. 사장님, 아, 사장님. 고정관념을 깨셨네요. 향이 휘었어. 와. 와,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 와, 이게 뭐야. 와. 와, 무슨 산의 준비가 다 있네. 자. 입이 똑 벌어지네. 진짜. 상다리가 휜다는 말이 이거네. 맛있는 거 많이 있어, 지금. 병어, 쭈꾸미, 이거는 고등하고. 전부. 가오리인가? 칠개, 칠개. 이게 다 전라도 그건가요? 그라지. 그라지. 갓김치, 묵은지, 오이김치, 물김치, 고추김치? 다섯 개, 다섯 이상에만 다섯 개. 병어 젓. 멸치 젓. 또 아저씨도 있어. 네 개. 아.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연탄. 연탄. 돼지불고기. 이거 육, 한 점 먹어볼까요? 아, 먹어봅시다. 아, 그래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렇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진짜. 돼지고기 한 점하고 새우젓을 찍어서 먹는 그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불쌍하다, 이 말이야. 그 불쌍해, 그 맛. 그렇지. 아... 한국 음식이 싫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당신 말 고치세요. 아직 한국 음식 중에 당신이 좋아한 거를 발견을 못했다. 아~ 음식이 굉장히 풍부해. 아, 나 지금 관자도 먹고 싶고 전복도 그렇지. 먹고 싶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아, 예, 저 아, 배고파가지고. 야, 와, 어, 묵은지를. 묵은지는 여기 있어. 아, 이것도 묵은지야. 가만 있어. 아, 와, 이건 길게 막 먹어야 맛있어. 진짜. 야, 그 가만. 이게 손맛이죠, 김치는, 그죠? 가만 있어. 누님 흥분하들 말아. 안해. 가만 있어. 딱 그만 줘. 우와.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는 거는 예전부터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더 맛있잖아, 길면. 이건 진짜 처음 봤다. 고추소박.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고추소박이다, 진짜. 아, 그러네.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 안에 들어있네. 오이소박이처럼. 아, 토아젓이 들어있을 거야. 아, 그러네. 안에 젓이 들어있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이건 고구마 줄거리 아니야? 머그때. 머그때, 머그때. 머그때? 머그때, 머그때. 제일 끝에 있는 거, 머그때. 머그때가 뭐예요? 머그때가 뭐예요? 머그때가 머그때지. 머그때? 머위대. 머위대. 몰라, 난 머그때로 하네. 머그때. 여기 한치에. 한치. 한치에 미나리가 들어가 있어, 미나리. 미나리. 네, 미나리, 이거 맛있어. 미나리는 영어로 미나리. 뭐예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몰라.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아, 미나리요.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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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일로 좀 보내. 그거 맛있어. 쌈을 또 먹어야지, 또. 조금 교육을 받아야 돼. 이제 먹는 방법이라고 할지. 아, 오늘 아 여기서 먹는 요령 같은 게 있나 보죠, 여기? 그럼. 그럼. 호박잎을 하나 들고. 호박잎을 하나 들고. 다 네, 들었어? 준비. 그래. 그러면 이제 고등어를 찾아. 고등어. 고등어 있잖아. 고등어를요? 고등어. 고등어 어디지? 좀 고등어. 얘를 넣고 통갈치, 갈치 젓 말이야, 이거 넣고 방풍어 거시기 어디 갔대? 거시기요? 어, 여기 됐다. 아, 방풍. 오케이.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반찬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반찬을 찾아야 돼, 이렇게.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이거 밥 안 넣고 그냥 먹어, 이렇게? 예. 일단 밥 안 넣고. 아우. 이야. 맛있다. 밥을 안 넣고 고등어랑 이것만 넣어 먹어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맛있네. 사부님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가 사부님한테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에서 막 야. 집이 막 착착착착 막. 두 번째 쌈은 또 어떻게 먹나요, 또? 그래, 열무잎을 들어봐, 열무. 열무잎. 그렇지. 이게 열무인 거야? 이게 열무인 거야? 열무야. 이게 열무였어요, 이거. 다른 건 다 아는 건데 이거만 몰라서 들었어요. 야, 돼지 불고기 하나. 돼지 불고기 하나.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는 거인가. 그 다음에 쭈꾸미. 와, 쭈꾸미다, 쭈꾸미. 먹어. 어휴, 쭈꾸미. 야, 삼채 무침. 에? 삼채 무침. 인삼으로 된 거죠. 인삼으로 된 거. 이거다. 맞죠? 그렇지. 아, 그게 삼채 무침이야? 아, 저게 삼채 무침이야? 이것도 일종의 삼합이에요. 아, 삼합. 삼채 무침이랑 돼지고기랑? 쭈꾸미. 쭈꾸미랑. 돼지고기와 쭈꾸미. 와, 이거. 지금 이게 장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넣을 거예요, 그냥. 육수에? 응. 육수 베이스예요, 그냥? 마늘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다. 뭐? 술. 연. 방금 드신 거 뭐 드신 거예요? 오일. 오일? 올리브 오일? 어. 어? 샤브샤브. 샤브샤브 그냥 국물에 고기 넣는 거 아니야? 국물에다가 이제 뭐 야채 먹고 고기 먹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끓여서 갈게. 화력이 얼마나 좋으니까.
그러면 저희 샤브샤브 먹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냥 안주 조개탕 같은 거 끓이시는 거 아니죠? 기다려봐. 아유, 꿀차나요, 꿀차나요. 이때! 야, 이거 국물 한번 떠먹어봐. 우와, 우와. 향 장난 아니야. 국물 그냥 떠먹어. 더해지 말고 그냥 떠먹어. 아, 조개가 더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아우, 돌아버려, 돌아버려, 내가 진짜. 괜찮아? 아이고. 아우. 야, 조개 먹어봐. 야. 먹는다. 솔직히 얘기해봐. 너무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그냥 방송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맛있어. 대천 와인인 것 같아, 대천.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부님 약간 필살기인데, 이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집에서 자주 해 먹는 거야. 여기에 뭐를 지금 넣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이 상태로 너무 근데, 맛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비주얼, 와. 야, 나 돌아버린다, 진짜. 이것도 먹어봐라. 미친다, 미쳐. 소스에 진짜. 찍어서 이제 채소랑 같이. 여기서 빨리 채소랑 같이 먹어야 돼. 채소랑 같이 드세요, 여러분. 채소 어때? 와. 너무 맛있지? 우와. 예술이지.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와, 끝내준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약하게 해도 좋다. 오. 야, 너 토트 해. 누나가 맨날 해줄게. 집에 냉장고 속에 있던 반찬으로 남아있는 걸 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거예요.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잖아요. 예. 그냥 이 정도로 다 쓰는 거예요, 이 정도. 아.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아, 요리를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로. 아. 호박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승기 씨가 콩나물을 거의 뭐 마늘 다지듯이 다져요. 이거는 뭐. 아니, 사부님이 이렇게 다지라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조사놨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 표현. 네, 조사했다. 아, 양파랑 감자 다 넣어. 아, 다 넣죠, 다 넣죠. 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썰은 게 지금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지금 콩나물 썰 때는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자기 세상이 있다고 저변을 썰 거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거 한 거는 꺼내셨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먹기에 너무 크니까 이왕이면 작게 잘라줬으면 해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사부님 방금 또 썰어서 집어넣은 거 다시 꺼내셨는데. 아 이게 반이 썰려야 될 것 같아. 아 이렇게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자 조금씩 넣어보죠. 넣어보죠. 아 이거 되겠다. 아 맛있겠다. 자 넣어봅시다. 도라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호박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고사리 들어가 있습니다. 고사리. 자,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자, 아까 조사는 가발 못 하셨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넣을까요? 네. 먹기 쉽게. 근데 콩나물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 간이 더 잘 뵐 것 같은데요? 아, 그 맞아요. 비빔밥을 할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아, 와, 아 이렇게, 오, 사부님 마지막 플레이팅까지도 결국 요리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죠 이게. 김 좀 갖다 주세요. 아 중간에 와, 김, 네. 와 김, 오, 와 중간에 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이거 무조건 맛있지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요. 와. 보통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먹기는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정말 댁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 와. 야 근데 이거 내가 먹은 비빔밥 중에 가장 뭔가 고급스러워 보고 있어 보인다. 야. 와 저렇게 올라왔을 거야. 아 이쁘다. 대박인데? 확실히 이게 이쁘게 해놓으니까 어 먹고 싶어. 네. 우와. 야 정말. 와, 와 너무 좋다. 와 이런 좋은 풍경에서 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 어우 야 여기 흐르는 거. 와 이거는 고추장 비빔밥 느낌보다는 건강한 맛. 야 건강하다. 야 간도 다 안 세서 되게 좋다. 생각보다 과하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다지니까 완전 약간 다른 음식인데요. 어 그죠. 네. 비빔밥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 빙수밥 같아요. 빙수밥. 약간 눈꽃 빙수처럼 사르르르 녹아요. 와 이렇게 자르니까 더 맛있네 진짜. 이게 그냥 비비면 시금치는 시금치끼리 뭉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잘라서 아주 골고루 다섯 개 있어요. 야. 진짜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